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변상일 구단 메이저 세계 대회 첫 결승 무대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네. 네, 처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국이 마지막에 뭐 변화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총평도 부탁드립니다. 초반부터 계속 나빠가지고 계속 바둑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나중에 후반에 상대가 빵 때림 주면서 대변화가 일어나서 그때는 네, 좀 복잡해졌다 생각했는데 네, 서로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중반 변상일 구단이 중앙을 밀어가면서 서로 사이좋게 집에 경계선을 만들어간 장면에서 형세를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때도 계속 나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근데 사실 바둑이 좀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좀 서로 집을 좀 깨는 쪽을 선택을 할 만한데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서로 이렇게 집짓기로 이렇게 해도? 제가 깰 수는 있는데 깨러 가는 자세가 안 나와서 좀 깨기가 좀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셨군요. 네. 네. 자, 지난 8강전에서도 이 끈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 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기에서는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지난 경기 반집승 또 승리를 거둔 이 기분도 듣고 싶어요. 사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상대가 큰 실수를 해줘서 네, 운 좋게 반집 이겨서 네.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같이 이제 펼쳐졌던 신진서 구단과 리시안 하우 구단의 혹시 경기 결과 알고 계신가요? 자, 결승에 이제 리시안 하우 구단과 이제 변상일 구단 만나게 되었는데 리시안 하우 구단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리시안 하우 선수한테 네, 맨날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많이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변상일 구단 8강전과 준결승전 계속해서 이 끈기를 보여주면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환호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끝까지 응원해주신 바둑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바둑 팬분들께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결승전에서 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